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통신비, 스마트폰 사용이 많아지면서 꽤 많아졌죠. 근데 이제 음성은 무료로 또 데이터는 쓰는 만큼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이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나오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부 추산으로는 연간 1조 600억 원의 가계통신비가 절감된다고도 하고요. 이 밖에도 또 단말기 가격도 내리고 추가로 통신비를 절감하자 이런 얘기도 당정간에 오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통신 사용자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금요기획에서 심도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업체 쪽 입장도 있을 것이고요. 또 시민단체 쪽의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전기료가 걱정이라면 에어컨을 끄세요. 두 개 중에 하나만. 바람에 내 몸 맡기고 하나의 바디, 두 개의 에어컨. LG 비센 듀얼 에어컨. 낯선 곳일수록 설레는 곳이라는 것을, 편한 것은 뻔한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이런 것에 우리 가족이 즐거워한다는 걸 모르고 살 뻔했다. 저 캠핑이 선물한 뜻밖의 세상, 대한민국 캠핑 넘버원 코베아.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김은경의 생생경제 배러앤디퍼런트 르노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김병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어땠나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요? 코스피는 23포인트 예. 오른 2146.1포인트를 나타냈고요. 다만 코스닥은 조금 횡보세 정도 약보합을 예. 나타냈습니다. 2포인트 하락한 713.1을 나타냈습니다. 아, 2146이면은 2150이 또 가까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최근에 이제 단기 고점이 네. 2189였으니까요. 거의 그동안 이제 한 낙폭을 상당히 많이 했네요. 많이 한 모습입니다. 네. 예. 오늘은 누가 이렇게 또 시장을 끌어올렸나요? 오늘은 좀 분위기가 많이 좀 달랐는데요. 네. 기존에는 화장품, 제약, 바이오, 이런 헬스케어 업종이 상당히 이제 강세였다면은 네. 오늘은 오히려 그런 헬스케어 관련 업종은 하락세를 보였고요. 보험이라든지 은행, 그리고 건설, 이러한 업종들. 우리 좀 상승세를 많이 좀 나타냈습니다. 전통적인 조선이나 이런 예. 업종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내수주들이 좀 많이 오른 편이네요. 조선을 빼고 그동안 좀 상당히 좀 소외됐었다. 네.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업종들이 좀 많이 올랐고요. 특히나 예. 조선 업종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었던 이런 업종이었고 예. 화학이나 에너지 이런 업종들도 다시 좀 힘을 내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아 그래요? 보통 이제 정유, 화학, 조선이 같이 가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오늘 조선 오르면서 화학 정유도 다 올랐어요? 사실은 화학 정유가 오른 이유는 아무래도 유가가 네.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찾고 WTI 기준 한 60불대를 이제 60에서 65불대를 계속 이제 그 지키면서 이런 유가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긍정적으로 바뀐 그런 네. 모습인 것 같고요. 철강이나 조선 이러한 업종들은 사실은 중국의 공급과잉 때문에 상당히 좀 업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모습인데 네. 최근에 좀 수주가 조선 쪽에서는 수주가 조금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쪽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오른 것 같습니다. 화장품이나 제약은 좀 숨 고르기를 하는 거겠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슈들은 여전히 좋은 이런 모습이고요. 하반기에도 기술 수출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예. 최근에 화장품이나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좀 너무 많이 올라서, 가격에 대한 좀 부담이 있다라는 네. 일부 증권사의 레포트들도 최근에 좀 나오면서, 그러면서 좀 차익 실현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변수는 과거에 뭐 미국이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변수가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됐다면 요즘에는 좀 없는 것 같네요. 그런 것들이 증시에 좀 상당히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금리 인상이 확실히 6월에는 좀 아니고 9월 이후가 되지 않겠냐. 이러한 유동성의 장세가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모습들이 좀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스 같은 경우도 이제 트로이카와 뭐 협상이 거의 임박했다라는 뉴스들이 좀 들리면서 대외적인 악재들은 상당히 좀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내에서도 이제 변수를 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긍정적으로 작용할 변수들이 좀 잠재가 돼 있나요? 아니면은 앞으로 좀 깜짝 놀랄 만한 악재들도 좀 있을까요? 뭐 항상 이제 주식 시장은 뭐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니까요. 악재와 호재를 같이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좀 긍정적으로 나타났던 거는 소비가 그래도 과거보다는 조금 살아나는 것 같다. 물론 작년에 이제 뭐 기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 4월에서 5월은 상당히 소비가 좀 안 됐었기 때문에 그런 기조 효과적인 측면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좀 최악의 상황은 좀 지났다라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 있고요. 특히나 한국은행에서 생각하는 어떤 경기 지표를 어느 정도는 달성한 것들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좀 나타나면서 하반기에는 한국 경기들이 좀 괜찮다라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다만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지만 뭐 한국의 이런 뭐 가계 부채 문제라든지 뭐 여전히 이제 저금리 상황에서 대출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언젠가는 늘고안이 커질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감은 여전히 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연휴 보내는 마음은 좀 편해지는 것 같네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NH투자증권의 김병현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전에는 이제 그 증시 말하면서요. 소비가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좋아지고 있다 이랬는데 통계로 보면 아니죠.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요. 네. 뭐 기대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나온 그 통계는 1분기 가계 동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말씀한 것처럼 소비가 조금 늘긴 늘었는데 소득이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는 거의 늘지 않았고요. 또 그 속을 좀 들여다보면 담뱃값 오른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제외하고 보면 실질적인 소비는 좀 늘지 않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1분기 통계청이 가계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 월평균 흑자액이 101만 5천 원으로 이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 이후에 가장 많은 그런 흑자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1분기 월평균 이 소득은 451만 7,300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이거는 전년 대비 2.6%가 늘어난 수준입니다. 반면에 지출은 가구당 350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0.2%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예. 그 소비를 어디 하는지도 품목별로 좀 나오잖아요. 뭐 품목이 아닌 이제 항목별로 나오는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 소비 지출하고 크게 비소비 지출이라고 이제 나누는데 외식이나 의약품 뭐 이런 월세 지출 이런 걸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쪽으로는 좀 증가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렇겠죠. 월세도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비소비 지출은 뭐 보험료라든가 이자 뭐 경조사비 이런 거 낸 것들을 비소비 지출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비소비 지출은 조금 증가를 했는데 이자가 좀 많이 감소한 모습이 보여서 전체적으로 소비는 크게 안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계청은 항상 이래가지고 기자들이 가계도 불황형 흑자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수출하고 수입하고 나올 때도 항상 불황형 흑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항상 정부는 약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라고 했나요? 이 유가 하락의 원인이 있었다라는 걸 하나 얘기를 하고요. 유가 하락. 고령층이 증가하면서 지출을 좀 덜하는 풍토가 좀 만연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약간
소득이 늘어나는데도 소비가 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전히 심리가 불안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니까. 그렇죠.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만수르가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유명해졌을까요? 근데 어쨌든 이 만수르로 유명한 아랍에미리트 부호가 네. 한국을 상대로 소송을 했다 그러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 얼마 전에 론스타에서 왜 ISD라고 예.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를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랑 거의 똑같은 사안으로 지금 만수르 회장이 한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만수르가 맞는 거죠? 그 만수르가 맞습니다. 네. 뭐 이 이름을 정확하게 다 부르면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이 풀네임인데요. 예. 이분이 이끄는 회사가 IPIC라는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네. 국영 석유 투자 회사고요. 그 자회사가 한옥칼이라는 이 자회사를 네덜란드에 두고 있습니다. 네. 또 그 조세 회피 지역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론스타 사건하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린 게 이 네덜란드에 두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 한옥칼에 한국 정부에서 매긴 세금이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한옥칼이 1999년에 현대오일뱅크를 샀다가 2010년에 이 현대중공업에 이제 오일뱅크를 파는데요. 그때 1조 8,381억 원의 이 지분을 넘깁니다. 네. 그때 매겨진 과세가 10%인 1,838억 원이었는데 예. 이 금액을 돌려달라는 게 핫도칼 측의 주장입니다. 아니 왜 이제 와서? 론스타 때문일까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예. 한국 법원에서 1심, 2심 소송은 계속 제기를 했는데 아. 1심, 2심은 한국에서 다 졌고 네. 지금 대법원에서 이제 그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계속 지니까 국제 무대로 들고 나가서 이 한번 판결을 받아보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부자가 뭐 이렇게 또 많이 받으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네. 어쨌든 론스타에 이어서 네. 만수르의 회사도 그렇고요. 네. 이 ISD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대비를 했었어야지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국제 통상 분쟁 해결 센터에서 지금 이걸 네. 하는 건데요. 이게 판결을 그동안 했던 거를 보면 0대 100으로 판결을 했던 적이 거의 없답니다. 오. 어떻게든 뭐 최소한 10대 9, 뭐 10대 90 혹은 뭐 예. 20대 80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10일에도 우리한테 부과하라고 명령이 내려진다면 이게 뭐 조 단위, 천억 원 단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소중한 철세가 그만큼 또 허비될 수 있어서 좀 걱정이 큽니다. 아, 국내 소송도 지금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출한 상태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네. 대법원에서 판결은 나오진 않았고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지금 또 우리나라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를 했는데 네네. 이것도 참 또 뒤통수를 친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참 그렇지 않아도 한일관계가 굉장히 경직돼 있는데 예. 이런 문제까지 또 나와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 수산물 수입 규제를 가지고 WTO에 제소를 했는데요. 네. 잘 아시다시피 2011년 3월에 그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고 또 방사능 오염수가 굉장히 많이 유출이 되는 그런 그렇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현 근처에서 나오는 수산물 또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서 모두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정당한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이게 약간 예. 노림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WTO로 들어가면 이 수입 물품의 유해성을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근데 이 수산물이 유해하다라는 것에 대한 증명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를 노리고 일본이 수산물 수입 규제를 풀어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우리가 바로 수산물을 수입을 금지를 시켰었죠. 그렇죠. 네. 예. 후쿠시마 현 건은 바로 금지를 시켰었고요. 인근. 이후에 예. 8개 현까지 확대를 한 건은 2013년에 이 방사능 오염수가 많이 유출됐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나서 네. 바로 이제 확대 조치를 했었던 거죠.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수입되는 것을 검사를 한다면 또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겠고요. 또 이 지금 수입되는 거는 이 후쿠시마 근처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수입한 네. 잡히는 수산물이니까 방사능 유출의 그 가능성이 좀 낮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일본이 이렇게 WTO 제소라는 카드로 한국을 좀 압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왜 통상관계에서 늘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요? 그 피해의식일까요?
이게 아무래도 좀 지리적으로 끼어 있는 위치고 예. 아직은 국력이라든가 경제력이 좀 압도하지 못하고 있으니 조금 이런 면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집행유예로 네. 풀려났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좀 국민적인 분노를 샀던 사건이긴 한데 그렇죠. 법리 논쟁으로 보면 이게 좀 과했다 이렇게 지금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서울 고법에서 이제 2심 판결이 내려진 건데요. 네. 1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를 했었는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예. 석방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변경이 되게 그러니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 네. 이렇게 되면은요. 네. 일단은 나오는 건가요? 일단은 풀려나는 거죠. 집행을 유예 2년 동안 유예를 하고 2년 내에 다른 범법을 행위를 하면 바로 구속이 되는 거니까요. 2년간은 약간은 불안한 상태에서 네.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나라 없이는 나도 없으니 나라는 꼭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한우를 사랑하면 한우가 우리 농가를 지키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까지 든든해지는 것. 한우 사랑이 나라 사랑입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 한우, 한우 자조금. 오늘도 아픔하다 하루가 다 갔어. 잠깐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블레이드 1주년 기념 대규모 업데이트. 신규 캐릭터 리몬 전격 등장. 신서버 대오픈. 입장만 해도 보석 청기와 최강 장비가 공짜. 액션은 반격이다. 블레이드 포카카. 2016년 12월 31일까지 15세 이용가. 생생경제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경제신간과 경제영화관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신간에서는 나음과 다음, 나음보다는 다름이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어떤 게 다른 건지 좀 궁금해집니다. 경제영화관에서는요.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라쇼몽이라는 영화 고전이죠. 이걸 통해서 라쇼몽 효과라는 것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양측의 입장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요. 어떤 건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는 발걸음마다 고개를 들어 바라볼수록 곳곳에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예쁜 땅,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반짝이는 보석처럼 아름다운 이 땅을 제대로 볼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소외된 이웃과 함께 느끼고 싶습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IBK 기업은행과 함께합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인경의 생생경제. 김인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에서는 금요일마다 퀴즈를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는요. KT를 비롯해서 이동통신 3사가 모두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위해서 요금제를 새로 내놨습니다. 이게 뭐 무료로 통화를 할 수는 있고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을 설정할 수 있는 이 요금제는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데이터 요금제, 2번 며느리 요금제, 3번 모든 게 공짜 요금제입니다. 글쎄요, 뭐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요. 보기 다시 한번 드리면은요. 1번 데이터 요금제, 2번 며느리 요금제, 3번 모든 게 공짜 요금제입니다. 이 며느리 요금제가 좀 며느리들만 좀 싸게 해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뭐 정답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요. 오늘 경제신간에서 소개를 해드릴 책입니다. 나음보다 다름.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드리고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6월 6일부터 열리는 앤디 워홀 라이브전 초대권을 한 분당 4장씩 드리겠습니다. 보기 다시 한번 드리면 1번 데이터 요금제, 2번 며느리 요금제, 3번 모든 게 공짜 요금제 중에서 정답을 골라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모두 다 하나 되어 대한민국 만세. 모두 다 행복하게 대한민국 만세. 마음을 나누어요. 행복을 만들어요. 다 함께 광복 70주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금융으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칩니다. 대한민국 만세.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바리스타 공유의 초간단 카누 레시피 공유. 카누 싱글샷을 만든 후 따뜻한 우유를 부어주면 부드러운 카누라떼 완성.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 카누. 카누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레시피와 만나세요. 생생경제가 뽑은 이 한 권의 책. 화제의 경제신간. 네, 금요일에 만나는 경제신간입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책을 들고 오셨나요? 예, 나음보다 다름이란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홍성태, 조수용 이렇게 두 분이 함께 책을 썼는데요. 네, 우리나라 분이네요. 예, 예. 아, 차별화에 대한 책입니다. 차별화. 요즘 참 이 차별화가 화두죠. 뭐 공급 과잉의 시대다 보니까 무엇이든지 차고 넘치는 시대에 어떻게든 좀 주목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창조적인 아이디어, 혁신, 네. 참 모두의 과제인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마치 천재들의 전유물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만 하는 거. 그렇죠. 예. 근데 의외로 이 책은 혁신은 단순한 곳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혁신에 대한 우리의 착각이 있는데요. 무언가 새로운 거를 탄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혁신은 기존에 있는 것에 약간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만으로, 그리고 물리적인 변화가 실제로는 없다고 하더라도 네. 사람들의 인식이나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주는 것으로도 혁신은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홍성태 교수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조수용 대표는 이 책을 통해 큰 성공으로 이끄는 이 작은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달라야 돼요. 그래야지 주목을 하니까. 그렇죠.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하는 주목 경제 시대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차별화가 중요하긴 한데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책은 먼저 그래서 혁신의 함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혁신과 차별화가 모든 조직의 화두이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일종의 강박을 갖고 있어요. 무언가 새로운 거, 네. 혁신적인 거, 맞아요. 더 나은 거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강박과 스트레스가 혁신의 방해 요인으로 네. 작용하기도 하는데요. 진짜 혁신은 물리적 차이가 아니라 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책의 가르침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예를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예. 똑같은 커피지만 어떤 커피는 라이프 스타일로 접근을 했죠. 그래서 성공을 했습니다. 떠오르실 겁니다. 별이 떠오르는데요. 그렇죠. 그게 이제 스타벅스 경험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가치를 예. 판매한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를 했었죠. 네. 또 똑같은 목욕 용품이지만 어떤 용품은 왠지 좀 보기도 좋고 색깔도 화려하고 먹고 싶도록 만들어냈습니다. 아, 목욕 용품은 씻어내는 것인데 먹고 싶게. 그렇죠. 예. 똑같은 책인데 어떤 책은 디자인으로 승부를 걸어서 네. 야 여기서 만든 책이라면 예예 예, 그 펭귄 그림 있는 거 있잖아요. 펭귄 떠오릅니다. 어, 예. 무조건 살 수 있어 네. 라고 보이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소비자들에게 다른 특징적인 인식을 만들어줬고 그것이 기억에 남는 브랜드가 된 비결이었는데요. 그래서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네. 다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진정한 차별화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책은 차별화의 핵심 포인트인 다름을 네. 만들어내고 보여주고 유지하는 전략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를 들어 흥미롭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례들이 많다면 눈여겨볼 만한 것 같은데요. 네. 책의 내용 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차별화는 그저 남과 다른 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무엇스러움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생각해야 한다. 애플 하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애플이 창의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대체 어떻게 할까? 창의성을 다양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보여주기 때문이다. 광고만 해도 1984년에 그 유명한 매킨토시 광고부터 파블로 피카소, 짐 헨슨, 앨프레드 히치콕 감독을 포함한 유명 인사들이 출연한 광고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Think Different라는 애플의 메시지는 변하지 않는다. 제품의 패키지, 제품, 심지어 매장의 고객 서비스를 통해서도 애플은 창의성이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 덕분에 그들이 내세우는 메시지가 좋든 싫든 우리는 애플이 어떤 회사인지 알 수 있다. 진정한 차별화는 그 브랜드만의 이미지, 철학, 느낌을 만들어낸다. 처음 봤을 때 특정 인물이 연상되지 않는 브랜드, 즉 느낌이 없는 브랜드는 실패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좋은 브랜드를 보면 가치관이 뚜렷한 사람을 대하는 기분이 든다. 엄청나게 차려입지 않아도 자기만의 색깔이 뚜렷한 사람, 미남미녀가 아니어도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브랜드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품질이 뛰어나도 자기만의 컬러가 없으면 금세 잊히기 쉽다.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이 책의 저자분들이 네. 나음보다는 다름을 택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예. 다르게 설명하는. 그것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다름이라고 하는 거 사실 말처럼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안 쉽죠. 그런데 조금만 예. 바꾸어 생각을 하면 다른 걸 확실하게 인식시켜줄 수가 있어요. 네. 책에 보면 흥미로운 사례가 한 가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책에 홍성태 교수가 1955년생이라고 그래요. 나이 많으시군요. 예, 예, 예. 이제 미국 유학을 다녀오셨는데 예. 그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1980년대 친구들이 너 어디서 왔니? 물어보면 나 서울. 그럼 서울이 뭐 어딘데 네. 잘 몰랐다고 네. 그래요. 그래서 서울에 대해서 물어오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서울을 좀 설명해 줄 것인가 고민하다가 네. 이렇게 답변했다고 그럽니다. 뭐라고요? 서울 도쿄 같은 곳인데 더 활기찬 도시야. 오 멋진데요? 근데 이 말을 정말로 외국 친구들이 너무나 잘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일단 도쿄 그러면 알죠. 아시아의 대표 도시라는 네.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쿄가 서울보다 더 알려져서 네. 외국인들은 도쿄에 대한 일종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도쿄 같은 곳, 그런 이미지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브랜드 전략에서 네. POP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POP. Point of Parity. 그러니까 유사점을 활용하는 방식이죠. 도쿄라는 것으로. 그렇죠. 일단 유사하게 접근을 아시아에 했죠. 아시아에 있다라는 것. 그 다음 설명. 더 활기찬 곳. 네. 이게 바로 차별점. 그렇죠. POD. Point of Difference라고 하는 건데요. 차별점을 설명하면서 재미있는 농담까지 곁들이면 예.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인식시켜줄 수 있다고 그러는데 도쿄 사람들은 밤 11시 되면 다 집에 들어가잖아. 근데 네. 서울은 11시 되면 다 집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불야성이야. 이게 뭐 활기찬 거예요. 예. 예. 얼마나 이 외국인들 친구의 야 서울이 어떤 도시일까라는 예. 궁금증을 일으켰을까요. 사실 이게 바로 도쿄에 대한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서울을 부각시키는 방법. 아주 좋은 예인데요. 그렇죠. 다름을 네. 머릿속에 기억시키는 방법이다라고 책에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생생경제도 뭐가 다른지를 유사한 것과 비교를 하면서 차별점을 찾아내야지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생각의 차이. 이게 뭐 사실 애플의 모토기도 한데 Think Different. 이게 차별화의 어떤 그 방법이기는 한 것 같은데요. 네. 성공을 해도 이게 영원히 가는 것도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뭐 카피 전략 쓰는 데들도 많고요. 2등 전략 쓰는 데도 미투 많고요. 전략, 예. 어떻게 이 다름을 유지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한 과제거든요. 맞아요. 책은 지나치게 트렌드를 추종하는 것이 오히려
차별화 전략에는 불리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본질을 유지하고 자기다움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네. 트렌드만 쫓다 보면 죽도 밥도 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한다는 맞아요. 거죠. 책에 보면 양대 스포츠 브랜드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네. 나이키와 리복입니다. 네. 나이키가 전략의 초점을 잃지 않고 Just Do It이라고 하는 중심 컨셉으로 계속해서 시장을 청소년, 주부 뭐 네. 이렇게 중장년으로 확대시켰던 것과는 다르게 리복은 분명한 브랜드 컨셉 전략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때그때에 따라서 그렇죠. 다른 거군요. 그렇게 따라가다가 예. 위기를 맞이했던 사례. 그래서 아. 본질을 추구하는 거, 자기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예. 이 다름을 또 유지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혁신의 함정이라는 얘기도 잠깐 하셨거든요. 네. 근데 혁신의 함정이라는 것은 뭔가요? 혁신의 함정. 많은 분들이 혁신 그러면 뭔가 대단한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물리적인 차이를 네.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 함정. 그렇죠. 예. 결국은 차별화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약간의 다른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다. 이런 가벼운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네. 차별화는 더 좋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예.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차별화는 단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다. 네. 이런 설명들이 책에 이어지고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차별화 때문에 고민이실 거예요. 예. 뭐 퍼플 카우다, 보랏빛 초를 만들어라 온다, 뭐.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도 하니까요. 예. 사실 마케터를 포함해서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문제가 이 차별화 문제인데 네. 이 책을 읽고 나면 조금 색다른 관점에서 차별화에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은 아이템이라고 해도 생생경제는 이렇게 풀어낸다라는 차별점을 제가 좀 확실하게 좀 만들어야 되겠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 언더바 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Se voglio fare contento, Totò, guardate conto una cosa. 네, 이번에는 영화 속에서 경제 이야기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영화관,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영화는 무엇인가요? 네, 최근에 보면 저기 공무원 연금하고 네. 국민연금 개혁안 놓고 되게 대립심하죠. 연금이 소재가 된 영화가 있어요? 아, 직접적인 소재는 아니고요. 예. 근데 사실 이 연금 개혁을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당과 야당 생각이 다르고 또 청와대 계산법이 다르고 다 그러는데 네. 참 시각들이 다르구나.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보는 사물의 본질이 다르구나 생각이 들 때가 되죠. 있습니다. 예. 아, 문득 생각이 나서 그래서 제가 약간 오래된 영화를 한편 찾아봤는데요. 라쇼몽이라는 영화입니다. 저 정말 이거 대학교 1학년 때 공부하려고 본 영화였어요. 네, 아주 고전 중에. 고전 중에 고전이죠. 고전이죠. 전환 포텐킨 뭐 이런 영화들과 함께 맞습니다. 봤던 기억이 나네요. 네. 네. 이게 구로사와 예. 아키라 감독. 네. 네. 거장 중에 거장이라 하는데 이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을 거장의 반열에 올린 그런 작품인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1950년에 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벌써 흑백이고. 65년. 네. 65년 된 영화고요. 근데 요즘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굿 다운로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굿 다운로드 네. 같은 수가 있어요? 예. 네. 저는 불법 VHS 네. 테이프로 봤습니다. 과거에는 다 그랬었죠. 예. 이 영화 보면 요즘은 이제 많이 쓰는 플래시백이 사실 아, 처음으로 쓰였죠. 맞아요. 회상 장면이 갑자기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네네. 과거를 푸는 게 지금은 뭐 당연히 당연한데. 영화마다 나오는데 그때 당시는 대단히 충격적인 그런 기법이었었고요. 그래서 아카데미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예, 원래 원작은 소설이죠. 네. 마쿠다카와 류노스케 단편 소설의 기재다. 불리는 일본 작가인데 숲속에서 그리고 라쇼몽 이 두 편을 합쳐서 시나리오로 만들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전 이 영화가 약간 홍상수 감독 영화라도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렇죠. 관점의 차이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인데 네.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한 사무라이가 대낮 숲속에서
살해를 당한 채 네. 죽어 있는 채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서서 그의 아내는 산적으로부터 이제 겁탈을 당하는데요. 네. 여기까지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네 사람이 연루가 되는데 사무라이를 죽인 남자인 산적 타조마루가 있고요. 사무라이인 다케이로 그리고 이제 사무라이의 아내인 마사코 그리고 이제 이들을 목격한 나무꾼입니다. 나무꾼. 네. 그런데 이 네 사람의 진술이 엇갈립니다. 예. 즉 사실 팩트는 하나인데 이야기가 네 개가 된다. 이런 전체적인 구성입니다. 자 그러면은 각각 이 사람들의 관점이 어떻게 달랐는지도 알려주세요. 네. 나무꾼이 이제 어느 날 그 나무하러 산에 갔다가 이 사무라이 시체를 발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청에 신고를 하고 이제 관청이 이 네 사람을 불러서 신문을 하는데요. 먼저 산적 타조마루는 그 사무라이 아내인 마사쿠가 자신의 유혹에 넘어가서 나를 그냥 받아들였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 사무라이와는 정당한 남자 대 남자의 결투를 벌여서 난 이겼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내의 관점은요? 좀 다릅니다. 네. 자신은 불강력적으로 겁탈을 당했을 뿐이고, 그런데 그런 자신을 보는 남편의 눈초리가 너무 싸늘해가지고, 오, 예. 예, 내가 정말 정신을 잃어버리고, 나의 단도로 남편을 내가 죽였다.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죽은 사무라이는 이제 무당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을 하는데요. 사무라이 입장에 봤을 때 차라리 산적은 그래도 남자다웠다. 오히려 나는 아내한테 실망을 했다. 왜요? 그 아내가 겁탈을 당한 이후에 모습이 너무 달라졌었고 예. 예. 여기서 내 아내에 대한 배신감을 느껴서 나는 자결을 했다. 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 세 사람을 지켜봤던 나무꾼은 또 다른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아내인 마사코가 원래 이 두 남자 싸우기 싫어하는데 부추겨서 나를 가져라 이렇게 결투를 유도를 했다. 마사코가 여우군요. 네. 그렇게 예. 얘기를 하면서 근데 또더 웃긴 게두 남자가 멋지게 싸운 게 아니라 완전 물고 뜯고 싸우는 네네. 거의 개싸움을 벌였다. 아,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네. 뭐가 진실일까요? 그러게요. 네. 이네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이유는 무엇이죠? 네. 결국 이네 사람은 모두 자신의 명예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산적 타조마루의 경우는 자신이 그냥 사무라이의 아내를 그냥 급탈한 게 아니라 네. 그때 당시에 기분도 너무 좋고 이래서 나도 모르게 예. 욱해서 이 아내를 꼬셨는데 네. 넘어왔다. 네. 그리고 네. 싸움도 난 정당하게 했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아내 입장에서도 자신은 강제로 급탈을 당한 피해자일 뿐이고 그런데 나를 지켜줘야 될 남편이 나를 바라보는 눈길이 너무나 차가웠다. 오히려 남편이 나를 배신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남편 다케르 역시 자신이 산적한테 당했다는 부분은 쏙 빼먹고요. 네. 아내가 급탈을 당한 이후에 행동이 달라졌다. 나를 배신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자결했을 뿐이지 네. 뭐 싸움에서 죽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남꾼이 사실은 그렇게 보면 가장 객관적인데 남꾼도 사실은 알고 보면 이 과정에서 진주가 박힌 담도를 훔칩니다. 근데 이걸 훔치고 나니까 예. 원래 이 세 사람들 그렇게 명예로운 사람들이 아니었다. 뭐 중간에 뭐 이렇게 서로 꼬시기도 난리법석. 하고 난리법석. 예. 네. 난리법석. 싸움도 보니까 지저분하게 하고 네.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의 담도를 훔쳤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또 정당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 전체가 난리법석이에요. 네. 맞습니다. 말도 막 크게 하고 막 네. 연극적이었는데 영화는 영화고 여기서 그러면 어떤 경제 이야기를 뽑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영화 이후에 새로 나온 신조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라쇼몽 효과라는 건데요. 그 같은 사건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으로 해석을 하면서 본질을 다르게 인식하는 현상이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흔히 말할 때 뭐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네, 그게 바로 이제 라쇼몽 효과라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에 있어서 라쇼몽 효과를 본다. 아까 서두에 국민연금 네. 공무원연금 개혁을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걸로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도 많죠. 경제 예. 상황을 두고 정부는 괜찮다. 네. 최근에 나왔던 각종 기업경제연구소 혹은 또 민간경제연구소는 나쁘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실 지표는 똑같은 거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가 좋다고 해야 지지율도 올라가고 특히 선거 같은 것을 앞두고 있으면 상당히 유리해집니다. 그렇죠. 반대로 이제 기업연구소 입장에서는 상황이 안 좋다라고 계속 우는 소리를 해야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규제도 풀고 네, 각종 규제도 풀 수가 있는 예. 거죠. 최근에 보면 또 가계 부채를 놓고도 입장들이 많이 엇갈리는데요. 경제학자들, 금융학자들은 좀 빚이 좀 너무 많은 것 아니냐, 네. 좀 위험하다. 이러니까 정부는 무슨 소리냐, 담보 능력이 있는 그런 중산층이 많이 대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안전하다. 수상을 합니다. 맞아요. 네, 정부 입장에서는 좀 경기 부양을 하려면 부동산을 좀 띄워야 되고요. 그러면 또 돈을 더 늘려야 되니까. 예, 해야 되니까 같은 천조를 보는 시각이 이렇게 지금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경제 위기의 탈출 방법도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틀리면 맞습니다. 다르면 그렇죠.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경제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어떤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을 해라. 네. 추경도 하고 좀 금리도 풀자. 주장을 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여기서 더 풀어봤자 이게 통하지가 않을 거니까 네. 오히려 안정적으로 가자. 오히려 이제 긴축을 하면서 나쁜 부분을 축소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뭐 한국은행과 또 우리 기재부가 이 여기 두고 또 논쟁을 벌이기도 했었죠. 한은은 경기가 상당히 안 좋으니까 네. 정부가 추경을 좀 해라. 얘기했고요. 기재부는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는 상태고 그리고 또 그렇게 만약에 경기 부양을 하려면 차라리 금리를 좀 올려라. 네? 아, 금리를 좀 내려라. 예. 네. 금리를 내려라. 네. 이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통화 정책의 수장과 그 재정 정책의 수장끼리 서로 다른 쪽에서 움직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입장이 다른 거죠. 아, 근데 거기는 그런 게 있죠. 이제 우리도 더 할 수 없다. 그렇죠. 근데 이제 네가 움직여라 이런 그렇죠. 건데 참 그래요. 근데 이제 또 금융 사고 같은 것들 터져도 투자자들끼리의 라쇼몽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우리 금융 사고 터지면 그냥 안 끝나죠. 보통 민사 소송으로 많이 네. 연결됩니다. 그 이유가 보통 투자자들은 이런 고위험 상품을 내가 살 때 이 금융회사가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았다. 불완전 판매였다. 네, 통상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반면에 금융회사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네. 소비자가 못 알아들었다. 결국 법원으로 주장하죠. 예. 예. 이렇게 양측 입장에 엇갈리면 뭐 결국 법원으로 가는데 라쇼몽도 보면 결국 법원에서 네. 관청이 그렇죠. 심문을 하는 결국 결론을 내니까 같은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단순한 듯하면서 그걸 잘 표현했어요. 아주 본질적인 네. 것을. 근데 양측의 입장에 따라서 시각이 달라지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거. 이게 과학 철학에서도 이걸 부르는 단어가 있다 그러죠. 네. 어떤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서 예.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상황. 이걸 이제 통역 불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서로 협의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머릿속의 지식이 데이터를 각기 다른 형태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네. 두 사람은 결코 접점을 찾을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쉽게 말하면 뭐 진보는 진보, 보수는 네. 보수대로 처음에 머릿속에 생각이 형성이 돼 있고 그러면서 어떤 데이터를 보게 되면 결국 다른 처방, 다른 해석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너무 짜여진 프레임에서 그렇죠. 자꾸들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네, 문제는 이제 이런 통역 불가능성이 심해지면 더 사회적 컨센서스를 모으기가 힘들어지고요. 그렇죠. 경제정책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설정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 영화 보면 처음 이렇게 시작하죠. 나무꾼과 승려가 앉아가지고 이 네 명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야 정말 모르겠다. 정말 기묘한 이야기다 얘기하는데 사실 저 처음으로 돌아가서 최근에 국민연금 아마 일반 국민들이라면 이런 얘기가 예. 같습니다. 도대체 모르겠다. 누구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요. 네. 예. 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만 네. 도대체 누구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정말 기묘한 이야기다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저도 저만의 어떤 입장은 있는데 네. 그걸 제가 들어주는 입장에서는 뭐라고 편을 들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보면 기준도 다 다릅니다. 네. 한쪽은 2060년, 한쪽은 2085년, 한쪽은 2100년. 기준도 다 다르고요. 네. 예.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대체 뭔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걸 뭐 몇 퍼센트로 올려야 되느냐 뭐 이런 것 가지고도 그렇죠. 그런데 참 모르겠습니다. 네. 예, 집안일도 이런 거 많잖아요. 많죠. 예, 네. 어떤 게 있으세요? 또 아내의 시각 달라질 수 있고요. 남편의 시각 예, 달라질 수 있고. 왜 이렇게 많이 썼어? 막 이럴 그렇죠. 때가 있고. 네. 예, 또 시어머니 시각 달라질 수 있고. 그렇죠. 네, 처가의 시각이 달라질 수가 예, 있고. 내가 이 정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갈등 구조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우리 집은 이만큼 많은데 왜 동생 집은 하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보면 예. 만나보면 다 이유가 있는데 시간은 또 그렇죠. 크게 바뀌죠. 네. 부부 간에도 그렇고 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아이들은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성적이 그렇죠. 안 나온 걸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 자기 시간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고요. 예, 네. 맞아요. 라쇼몽 효과 오늘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시흥 백옷신 도시에는 클래스가 다른 엄마들이 있습니다. 보내는 학교도 누리는 문화도 사는 공간까지도 좋겠다. 한라비발디 엄마들.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 시흥 백옷 한라비발디 캠퍼스 2차 5월 오픈 예정. 문의 1688-2600. 아 피곤해. 오 야근이다. 대리 모두 힘내요.
50년 역사? 아, 영진 구론산 파몬드? 50년 동안 언제나 필요해보게 영진 구론산 파몬드. 어떤 음악도 아무 말도 없어도 향긋한 바람 소리에 모닥불 타는 소리만으로도 이렇게 로맨틱하다는 걸 모르고 살 뻔했다. 첫 캠핑이 선물한 뜻밖의 세상. 대한민국 캠핑 넘버원 코베야. 네, 금요일에 생생경제 퀴즈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KT를 비롯해서 이동통신 3사가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위해 내놓은 요금제입니다.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하는 이 요금제는 무엇일까요? 이게 오늘의 문제였습니다. 보기는요, 1번 데이터 요금제, 2번 며느리 요금제, 3번 모든 게 공짜 요금제입니다. 정답 다 아시겠죠? 정답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경제신간에서 소개를 해드린 책입니다. 나음보다 다름, 그리고 온라인 중국어 수강권, MD워홀 라이브전 초대권을 드립니다. 잠시 후 3, 4부 금요기획으로 돌아오겠습니다.